오늘은 땅끝 마을인 전라남도 해남군의 우수역 마을에 위치한 전원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드릴게요. 전라 우수역은 대한민국의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이순신 장군의 대승 중 하나인 명랑 대첩의 배후기지로 활용되었던 역사적인 유적지입니다. 우수역 마을에 위치한 해당 전원주택은 약 113평의 대지에 30평 규모의 본체가 건축되어 있고 토지와 주택 모두 등교되어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구규지인 마을길을 따라 진입로도 잘 닦여 있어서 진출입에도 불편함 없는 주택입니다. 해당 전원주택의 모습입니다. 해당 전원주택은 우수역 문화마을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 100에서 150m 정도만 내려가시면 남해 우수역 앞바다로 가실 수 있고 바로 낚시하셔도 되며 우수역 항구가 가깝기 때문에 낚싯배를 타시고 여러 섬들과 포인트로 낚시를 가실 수도 있습니다.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이 우수역 항구의 여객선 터미널에서는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5분만 가시면 진도대교를 지나 진도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진도로 들어가는 진도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주변의 자연 환경과 민족의 혼이 담긴 유적지 우수역 마을에 위치한 해당 주택의 위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전원주택은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에 위치합니다. 약 150m 앞에 남해의 우수역 앞바다가 위치해 있으며 5분 거리의 진도대교와 우수역 관광지 그리고 해상 케이블카 등의 명소들도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으로 약 30분 거리의 해남 군청이 위치하며 남쪽으로 15분 거리의 진도 군청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 진도, 장산도, 신의도 등 여러 유명 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우수역 마을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민족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으실 겁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 우수역 마을을 군사적이고 전략적인 요충지로 판단하시고 이곳에서 역사적인 대승을 거둔 명랑 대첩의 배후 기지로 활용하였습니다. 이곳은 주변 자연 환경뿐 아니라 역사적인 유산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남군은 이 마을의 옛 여관과 주택들을 아트하우스와 만화 갤러리 등으로 복원하여서 우수역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는 우수역의 옛 성곽과 성벽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전원주택 부근에는 법정 스님의 생가를 활용한 법정스님 마을 도서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오래된 마을이지만 대부분 마을길이 잘 포장되어 닦여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약 500m 정도만 가시면 77번 국도와 18번 국도로 연결되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편입니다. 주택의 구성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약 113평이며 약 30평 정도의 전원주택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거실을 기준으로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고 들어오는 진입로는 단독 진입로로 북동쪽으로 연결됩니다. 경계 앞쪽까지 차량 진입 가능하며 입구 쪽에는 전 저장고가 위치합니다. 해당 주택은 전체적으로 벽돌 담장으로 경계가 잘 구분되어 있으며 다른 집들보다 레벨이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앞쪽으로의 조망권도 좋은 편입니다. 그 외에도 주택 앞쪽으로 목재 데크를 깔아놓았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시기도 편하실 것입니다. 마당에는 잔디가 잘 깔려져 있고 작은 정원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은 예전부터 꽤 큰 규모의 마을이었습니다. 3분 내의 거리에 학교나 마트, 전통시장, 우체국, 보건소 등의 여러 관공서들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골이지만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특히 이 우수형 마을은 현재 옛 성곽과 성벽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 앞쪽으로 50m 거리 약 1m 정도 높이에 성벽이 복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 앞쪽으로 보상 절차를 통해 주택을 허물고 1m 높이의 성벽을 복원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조망권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 바로 앞쪽으로 사적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주택의 주변 환경이 더욱 쾌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 주변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주변으로 소음, 분진, 악취 발생 등의 유해시설이나 분묘, 송전탑 등의 혐오시설은 없습니다. 이어서 해당 매물의 부동산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기타 법령에 의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폭은 가로폭 약 16m 내외, 세로폭 약 22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375제곱미터, 약 113평이며 건물의 연면적은 99제곱미터, 약 30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거실과 3개의 방, 주방, 2개의 화장실, 팬트리와 다용도실, 그리고 외부로는 마당과 창고, 전 저장고 및 정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주택의 주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이며 준공 연도는 2011년 3월 23일입니다. 수도는 광역 상수도가 연결되는 곳이며 난방은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국유지인 단독 진입로에 차량 한 대 정도 주차하실 수 있으며 입주 시기는 즉시 입주하시거나 입주 시기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지목은 대, 형상은 사다리형, 지형은 평지, 방위는 주택 거실을 기준으로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현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주택으로 이어지는 국유지인 마을길입니다. 우수형 마을은 오래된 마을이라 마을길의 폭이 많이 넓지는 않지만 포장도로로 잘 닦여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으로 이어지는 단독 진입로입니다. 주차 부지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폭은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문부터 해당 주택의 경계가 시작됩니다. 대문은 주택을 기준으로 북동쪽에 위치하며 대문으로 들어가시면 앞쪽에 넓은 잔디마당과 정원, 그리고 왼쪽으로 저운 저장고가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우수형 마을을 내려다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약 50m 아래쪽으로 우수형 성의 복원 공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많은 주택들이 보상을 받은 후 철거될 예정이라 앞쪽으로 보이는 전망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 주변의 환경도 쾌적해질 예정입니다. 1층과 2층의 해당 주택 모습입니다. 거실을 기준으로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앞쪽으로 막힘 없으며 하루 종일 일조량도 좋은 편입니다. 1층과 2층의 주택이지만 현재 2층 공간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이렇게 벽돌 담장으로 경계가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뒤쪽 북쪽으로 가시면 실외 외부 화장실이 하나 더 있으며 창고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습니다. 내부에 두 개의 화장실까지 합치면 해당 주택에는 총 세 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경계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쪽에 담장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프라이빗함을 보장할 수 있지만 뒤쪽으로 대나무 숲이 차폐식재 역할을 한 번 더 해주고 있었습니다. 동쪽과 북쪽, 서쪽으로 해당 주택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현재는 앞쪽으로 주택들 때문에 바다 뷰가 많이 가려져 있지만 우수형 성과 성곽의 복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앞쪽으로 가리는 것 없이 넓은 바다를 그대로 전망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주택의 실내 공간도 둘러보겠습니다. 2011년 준공된 이후 주택의 실내외는 모두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으로는 세 칸의 신발장이, 그리고 현관과 복도 사이에는 탐중 미닫이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가시면 정면으로는 화장실이, 그리고 왼쪽으로 바로 거실 겸 주방이 위치합니다. 거실의 모습입니다. 거실의 층고가 높아 개방감 있었습니다. 또한 천정으로는 몸에 좋은 편백 루바로 외장재 마감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이른 오후까지 해가 가득 들어온다고 합니다. 특히 이 거실 창에서 내려다보는 우수형 앞바다의 뷰는 앞으로 좀 더 특별해질 예정입니다. 우수형 성과 성벽의 공사가 마무리된다면 내 집 앞으로 국가의 사적지 뷰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거실과 남북으로 이어지는 동선으로 D자형의 동선 좋은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위치합니다. 주방에는 빌트인 TV와 오븐, 4구의 가스레인지, 인덕션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뒤쪽으로 다용도 공간과 외부 주방이 더 있습니다. 잠시 후 그곳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주택의 안방 둘러보겠습니다. 안방은 부부 침실과 부부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방에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남동쪽과 남서쪽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욕조가 설치된 부부 욕실 안쪽 모습도 둘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서쪽으로 해가 들어오는 환기창이 나 있기 때문에 곰팡이 없는 깔끔한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연결되는 첫 번째 다용도 공간으로 수납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뒤쪽으로는 바깥 주방과 다용도 공간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로 나가는 외부 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원 생활하시면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공용 욕실과 나머지 두 개의 방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면 공간과 샤워 공간 분리되어 있는 공용 욕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동쪽으로 두 개의 작은 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작은 방에는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으며 남동쪽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방은 넓게 활용하기 위하여 두 번째 방과 실내로 연결되는 문을 설치해 두셨습니다. 해당 주택의 1층 모든 실내 공간 둘러보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2층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해당 주택 둘러보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에 위치한 해당 주택의 총 매매가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주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렵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인생부동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매물 소식 놓치지 마시고 발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